여기 예초기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깔끔해요. 풀라 있을 때는 순디가 막 풀숲에 들어가면 뱀 날 거 조금 무서웠는데 이렇게 싹 깎아주시니까 훨씬 산책할 때 전 좋네요. 동서가 따로 있는 건가? 키가 제 키보다 작아요. 근데 옥수수가 제법 많이 달리죠. 제가 다시 원상 복구 해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눈벌레. 앉았다. 안 되겠다. 여기 눈벌레가 너무 많다. 태풍이나 장마 올 때 여기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요 길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물이 흥건해가지고 물을 다 이쪽으로 빠지게 해놨어요. 근데 칡도 가을에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긴 해요. 칡의 뿌리가 지수 성분을 많이 보존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땅한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산딸기가 있네. 이게 밑에 잎들은 잘라줘도 돼요. 이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잎들이 오래되면 병이 걸리고 하니까 오히려 따낸 아래 잎들은 다 그냥 제거해 주시면 돼요. 지주대를 높이 할 수 없는 분들은 이거 줄기를 이렇게 내리면서 키우셔도 돼요. 큰 수박은 하나만 다는 게 맞는가 봐요. 제 한쪽은 완전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갈수록. 엄마야, 엄마. 참외는 제가 수정을 시켰어요. 떼자. 세 개나 달렸네. 숫꽃은 수술이 진짜 엄청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수정하기 힘들어. 오늘도 세 개네. 이 오이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청고병이라는 게 걸렸대요. 이게 잎이 시드는 병이라고는 빨리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데 열매가 달려있어서 이거 뽑지를 못하겠다. 청고병이 잘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벌써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한번 키워봅시다. 제가 6월 말에 허브 딜을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난 것 같아요. 이런 건 너무 아깝죠.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데 안타까워. 그러니까 보면 다르죠. 이 건강한 거고 얘는 뭔가 안에 병이 들었으니 여기 봐, 벌레. 얘는 결국 꺾였어. 근데 그늘에 있으니까 꽃이 조금 더 오래 가긴 해요. 완전 땡볕에 있는 것보다는. 이 향이 너무 좋아요. 핑크색은 향이 안 나는데 이거 향이 엄청나요. 이게 벌레들이 고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 안에 들어가면 비 피해주지, 먹을 거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 크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똥을 싸놓으니까 습하고 더우니까 이게 썩는 거예요. 이 건강 잘 못한. 계란 2개, 전분, 요거트 케이크입니다. 요거트 케이크. 너무 물인데. 물인데? 일본에선 블루베리는 알이 더 커요. 오, 지금 빵 냄새가 나는데? 와, 와, 오, 푹 꺼진다. 순디 뭐해? 이 빵 다 꺼진다, 순디야. 뒤쪽에서 나를 때리고. 어, 뜨거, 뜨거, 뜨거. 엄마 배고파. 소만한 빵틀은 이게 다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아, 다음에 그 조그만한 틀에 압축해봐야 되겠다. 약간 푸딩 같은 느낌?
이거 설탕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야 애기들하고 할머니잖아. 들을 말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신 기밖에 할 방도가 있습니다. 어찌하겠다는 것이요? 상당히 천매를 당했습니다. 많이 늘었구나. 블렌드를 샀습니다. 콩국수 막 이런 거 해먹고 싶은데 희망망이는 스프 같은 거는 가능한데 되게 부드럽게 갈려야 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이거 살 때 용량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2리터짜리를 사느냐, 그 필립스 거 2리터짜리 괜찮은 게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2리터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양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주스밖에 못 해먹으니까. 이런 부속품이 많이 없는 걸 사고 싶어요. 아 이게 유리라서 조금 무겁구나. 그 가루 내는 거예요. 뭐 멸치 가루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작동 되는 거 콩고 빠뜨릴게. 무겁다 이것도. 1리터인데도 무겁네. 이게 칼날이 이렇게 분리돼서 좋긴 한. 아. 아이쿠, 컵도 큰 것도 왔다. 뚜껑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애들 털 안 들어가니까. 오. 소리는 막 엄청 시끄럽진 않은 것 같네요. 애들이 막 도망갈 텐데. 이 정도? 잠시 놀아봐. 지금 끈을 달아주긴 했는데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 너무 많이 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그만 호박이 아니네 얘도. 솜털이 보송보송. 이건 썩었고. 와 여긴 진짜 시원해요. 와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해냈어. 여기 한 2km 정도 지점인데. 아이고 쫄보야. 강아지들 우산도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이게 냄새 맡아봐. 아무것도 아니야. 극복해야지. 아유, 오늘 벌레. 오늘 팟타이 해 먹을 겁니다. 팟타이. 크래미, 양파, 베이컨, 고추, 페페론치노, 달걀. 얘는 밑간 해놓은 새우. 꿀소스 0.7스푼. 1스푼 반. 설탕. 추기름. 물. 아 맛있네. 신기하네. 아 고추기름 여기 넣는 게 아니구나. 에이 고추기름을 여기다가 둘러. 원래 청경채나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없어서 고추를 채 썰었어. 쌀고추 쭉. 아니 또 이거 익으면 다 줄어들어요. 달걀 스크램블도 해야 되는데. 아, 계란 깔아가야겠다. 짜란. 와우. 포크로 찔렀더니 포크 자국이 나와서 조금 별로다. 엄마 지금 엄청 배고파. 근데. 밖에 없는? 완벽해.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최하점을 줬지 확신을 하고 다녔네. 강두기 선수는 제... 요즘 스트레스 받아? 왜 이래 또 갑자기 안 하다가? 이거 스티커 떼는 거 저는 이게 이 방법이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거. 아, 깜짝이야. 요즘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너무 번져요, 황매아가. 황매아 신을 때 조심해야. 이게 너무 이렇게 넘어오니까 차 지나다니까 막 차 다 긁고 차에 상처가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거슬려가지고. 엄마네 수박? 엄마는 11하고. 엄마가 한참 안 먹더만. 옷은 좀 말리는 것 같다. 수박 먹고 기운이 뻗쳤는갑다. 순자 가자.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고 산책 가자. 순이야. 오. 얘 봐. 오빠랑. 어떻게 그런지 지금 그리는가? 떼줘. 얼마나 뜨거워 지금 하고. 비가 많이 와갖고 그럼 못 먹어? 녹았어 뒤에 녹았어. 아 다이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달려있었는데 어떡해. 이거 말랐네. 이게 다 마르면 따면 대충 맞더라고요. 쌍둥이 떼? 그 저건 물바가지처럼 크게 크는 거야? 고생한 브라미스 예뻐. 그지 순디야. 엄마가 키운 파가 따로 있어. 아 너무 커요 이거. 이거 맞다. 여기 베리가 안 들어있어요. 전 베리 있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넣어도 돼. 옥수수 마지막. 옥수수 이거 익혀놓은 거니까. 아, 냄새. 이게 면처럼 만들어야 돼서. 조심조심. 네, 한 10분. 왠지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걸 원래 통으로 넣어야 되는데 통으로 넣기 지금 오이가 너무 커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김밥을 두 개 싸야 될 것 같아. 아 이거는 물이 나오니까 먹기 직전에 싸야 돼. 그리고 다 먹어야 되는데 한 개만 넣는 거야.
고기를 안 넣을게. 오이라서. 아니 원래 이래가지고 오이를 딱 덮어가지고 하나를 마는 건데, 네, 그리고 크래미가 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 아 밥을 너무 또 작게 했네. 이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으면 예쁘던데. 엄마는 오이를 안 좋아해. 맛있어. 김밥이네. 아니 콩국수로 해. 아 이 콩국수의 포인트는 오이가 많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여가지고. 아빠 맛있겠지? 응. 나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콩을. 김밥 그거 한 개, 아까 꼬다리 먹는데 고마 배부르다. 아, 또 오이는 이거 진기했네. 어, 국수처럼. 좋다, 언니. 아니, 아니, 아빠 그거 그냥 먹어도 돼. 아니면 이거 올려가지고 먹어도 돼. 콩이 많이 맛있어. 내가 이 콩이 많이 맛있어. 맛있지? 두부랑 두유. 엄마 아빠는 그 소금이랑 설탕 안 넣어 먹어? 간이 만다. 아 그래? 아 이거 김밥은 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이 나와가지고 엉망되니까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 돼요. 샐러드처럼. 김밥 한 개 뭐 너무 진짜 조그맣게 했는데. 어떻게 이거 이건 다 먹어야 되는데 잘 쓰이나? 그래가지고 수디 하나 줘야 되겠나? 계란 아 계란 순진이면 되겠다. 오 야야 야 아부 우리 우리 네 엄마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 아니 저는 여기가 하늘이 보이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는 것도 좋네요. 이게 가을 당근이랑 봄 당근이랑 씨앗이 다르고 저희가 봄에 안 됐던 게 가을에 뿌리는 당근을 뿌렸던 게 아닌가. 장마 끝나고 씨를 뿌리면 가을 그 당근 재배하는 시기가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당근이 다른 작물보다 한 달인가 더 키워야 된대요 밭에서. 어 그거 새끼들 나도 같이 해. 그것도 다 먹으면 되는데 미니 양배추네 그게. 그래가지고 미니 아니라 이게 양분이 빨아먹었어. 이거 식구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난 이거 옆에 조그만한 거 난 거 이거 먹지. 가, 진짜 가. 수박 먹어, 아빠. 응, 순디야. 너무 어? 제일 맛있는 게, 아, 혼자 거.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이라고 먹으면 제일 맛있어. 아빠 엄마한테 비상금 뜯겠다네. 어떡해. 어떡해. 운동하는데 그 사무실에 문 잠그고 나가려는데 어떤 남자 와가지고 뭐 후원하라고 계좌번호랑 주민번호랑 적어달라고 그래서 아빠 싹 적어줬다. 아빠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니까 엄마한테다가 이제 저녁에 슬쩍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제 놀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거 막 통장 다 해지시키고 돈 옮겨 그랬는데 엄마가 모르더서. 아니 자기 죽기라 자기 이름으로 해놨고. 아빠는 언제든지 아빠는 아빠 돈이 있어. 할머니 살긴 살 때부터 자기가 살림만 사는 사람은 싹 다 자기 돈이 있다. 살림 사는 사람 쟤도 없어. 아, 여기 상했네. 가스. 시들어져갖고.
아. 순님 왜 수박을 안 먹어? 아까 그 수박은 또 잘 먹더니 애가 까탈스럽네. 팥은 일주일만 나가지고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한 줄만 하면 돼, 이제. 이야, 이거 봐. 어우, 덥다. 명철이 형 산책하고 있다. 기다렸다가 보고 갈까 순디야. 야, 형 저기 올라오는데 너 왜 그쪽을 보고 앉아? 아무도 없는데. 이제 저기 온다, 명철이 형. 안녕. 그렇게 기다리더니. 편하지? 편하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자, 늦었다. 벌써 8시 다 돼가, 순디야. 이 풀 먹으면 날이 굳대. 장마철에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유, 공디 청소 잘하고 있네. 공디 간식도 냄비실에 넣어놔야 되더라고. 저 청소기는 사실 되게 좋은데 이게 매트다 보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때가 끼잖아. 그거는 못 잡아요. 장판 쓰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털 안 날리게 먼지 흡입하는 청소기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예, 흙토막도 따왔어요. 이건 조금 크니까. 와, 이거. 익혀서 먹으면 맛있죠. 아, 오, 야채구이도 괜찮네. 이게 뭐 채소여가지고 다이어트식이에요. 다이어트식.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천내미 끓여주고. 아니, 글레이즈가 있으면 더 좋은데 다 먹었어요. 그릭 요구르트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 이거 조금만 드셔야 다이어트식이고 저처럼 드시면 다이어트식은 아니에요. 저는 일을 하니까 많이 먹어요.
불리며 들고 올 거겠나? 네 개나 분리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손잡이 때문에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청소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분리해가지고 청소하면 간편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어 여기 나 여기 이제 닦을 수 있어. 안까지 깨끗해졌어. 곰팡이. 이걸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닦아내야 돼서 지금 손잡이는 연결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했으니까 상을 줍시다. 이걸 보고 닦으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오늘 팔뚝 입으면. 근데 너무 중국스러운 스타일이긴 해요. 거의 막 깨끗하게 없어졌죠. 저 신이 한다고 이거. 머리 도라지는 언제 이렇게 되지? 으, 목줄 놓쳐가지고.